민망하다. 잘 지냈어? 응. 너무 오랜만인데. 그치, 1년 됐지? 근데 사실 여기 오는 것도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뭔가 되게 어색하다. 너무 멋있어져서 약간 웃기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살찐 것 같아? 응. 나 갑자기 찐으로 지금 방금 섭섭. 반갑다, 야.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왜 나한테 하자고 했어? 넌 잘 지내니까. 너 지금 나 미워? 진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그 막 우리가 막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니까. 나한테 이거 안 물어봤으면 연락했었을 것 같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뭐. 너는 왜 하겠다 했어? 나는 사실 이거 아니었어도 한 번은 더 만날 생각이 있었어. 그러면 나는 어떨까? 이거 근데 진짜 예리한 질문이지. 뭐 그렇긴 하지. 같이 살면서 나 모른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해보지 뭐. 너는 할 수 있어? 약간 면접관 같네. 파이팅. 상처받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 울지 않고. 뭐야, 이렇게 끊는 거예요? 야. 아니, 이게 확실히 교차 편집이 진짜 오묘합니다. 맞아요. 네. 아, 너무 지독해요, 제작진들이. 교차 편집이라 그래도 어떻게 그 잔 부닥치는 소리까지 맞추고. 아니,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맞잖아. 아, 뭐, 여기가 탐정사무소가 아니잖아요. 와. 아,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대답이 다 짜집기잖아요, 어쨌든. 근데 맞아. 뭐 어떤 질문에 저 대답을 했는지.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 사실 잠 못 자고 갔어요. 저도 아예 못 잤어요. 아 진짜요? 네. 아예 한숨도? 네. 긴장되셨어요? 저 일하느라. 아. 그 여기 입주해야 되니까 일 좀 미리 끝내느라. 오? 약간 이둘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대화가? 그러니까요. 어색함 없이?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둘이 전 X일 수도 있어. 친구 한 명 화장실 갔다가 왔을 때. 둘이서 짜고 하는 몰카 같지 않아? 네, 연기가? 그런 느낌 좀 나는데? 오, 이상하다. 와, 이거 지금 되게 자연스러워. 네. 진짜 자연스럽다. 마치 커플이었던 것처럼. 맞아요. 되게 자연스러워. 아니 그리고 둘 다 점이 딱 있어요. 여기 점이 있어. 네. 진짜? 세트 점. 네. 둘이 커플 좀 박았을 수도 있어. 사귈 때, 사귈 때. 아, 이름은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물어봐도 되는 거. 저는 최이현이요. 이현님? 네. 성이 어떻게 돼요? 정규민이에요. 규민. 네. 이현님. 아, 미치겠다. 어색하세요? 약간? 어색한. 오? 야, 진짜 약간? 이건? 미치겠다. 갑자기 현타가 오는. 그래, 거기서 맞아. 이제 아 이게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예쁘셔서. 처음부터 반한 거야? 약간 너무 예쁘시니까. 예뻐서 미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앰비셔스인가? 그 개인. 아. 개인.
안녕하세요. 아, 여기였구나. 1층에서 혼자 기다려가지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네. 소리가 들렸는데 안 오는 거 들렸는데 아, 위에 누가 계시는데 뭐지? 반갑습니다. 노제 닮으셨어요. 앉자마자? 와, 오늘 한번 일곱 번 듣는다. 분명히 일곱 번 들을 것 같아. 등장하실 때마다. 저 다 똑같구나, 생각하시게. 저희도 보자마자 그 얘기. 바로 노제 씨 나왔는데. 노제 닮으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방금도 했어요. 그냥 보자마자 노제가 여기 와 있지?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나연이요. 이나연. 저 최이현이. 이현. 네. 저 정규민이요. 정규민이요? 네. 근데 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앞에 정원이. 문 헷갈리지 않아요? 들어올 때? 아, 네. 그렇죠. 딱 내려서 무슨 집인지 모르겠는 거 같아서 한참 서 있다가. 많이 헤매셨을 거 같아요. 네, 엄청 헤맸어요. 여긴가? 여기가 하다가. 화장실 좀 다녀도 될게요. 아, 네. 되게 편해 보이시네. 되게 편해 보이세요. 음식 뭐 좋아하세요? 저는 가리는 게 없어요. 뭐 다 잘 먹어요.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도 사실 안 가리고 먹는데. 매운 거 잘 드세요? 아,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방금 안 가리고 다 드신다고. 매운 거 빼고. 매운 거 빼고. 네, 매운 거랑 굴이랑. 그러니까 굴이랑 매운 거 빼고. 아, 그리고 꽃게 못 먹어요. 아, 약간 아. 아, 꽃게는 알러지 때문에. 아, 알러지요? 꽃게 알러지면 힘들지 않아요? 그 뭐, 맛있는 거를? 저 먹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꽃게요? 꽃게 알러지가 있으시대요. 간지러워지는 거? 네, 맞아요. 여기 빨갛게 되는 거. 화장실 아래. 네, 따로 내려가서 오른쪽.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 술 잘 드세요? 술 그냥 좋아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발언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그냥 좋아하기만 해요. 근데 저도요? 네, 잘 먹진 못하는데. 얼마나 드세요? 저요? 한 병? 한 병? 잘 드실 것 같아요. 어, 네 똑같은 병? 말 하셨어요. 아니, 이거 클리셰.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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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슬리퍼 저기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있으세요? 너무 조용히 오셔가지고. 반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데나 앉으면 네. 되는 건가요? 네. 이쪽에 앉아야겠다. 잘 찾아오셨어요? 어려웠죠? 네, 힘들더라. 이 정도면 있을 확률 있는데. 있어. 있을 수도 있어. 감이 오는 커플이 난 한 커플 있어요.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해요? 아, 저 박원빈이요. 박원빈이요. 네. 외우기 쉽겠다. 네. 외우기 되게 쉽다. 그러니까요. 다행이다. 네. 원빈. 압도적 원픽. 약간 이렇게 귀여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나? 왜 이렇게 웃기지? 그 사람 너무 귀여워요. 한두 마디만 해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한두 마디 하는데 너무 사람이 귀엽고 무해해가지고 아,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리퍼 찾아오셨네. 아, 네. 다 1층에서 신고 오시는구나. 공기님 잠 잘 자셨어요? 잠이요? 네. 긴장 안 되시나 보다. 긴장이요? 네. 아니요. 돼요. 네. 안 하시나요? 여기 애착 인형 갖고 계시나요? 전 오자마자 이거 안 왔거든요. 네. MBTI가 혹시
아, 맞춰보세요. 되게 잘 맞추시더라고요. 저 도사예요.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INTJ. INTJ. 비슷해요. ENTJ. 어. INTP? 네. INTP예요? 예. 어, 일단 유일한 아이다. 그러니까 저희 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빨리 사람 한 명. 한 명 아이 오면 이제 힘들겠다고 했는데 일단 기빨리 사람 한 명 추가다. 안녕하세요. 어? 다들 왜 이래? 다들 왜 이래? 다들 왜 저래? 왜 분위기 왜 저래? 특히 민기 씨. 어, 아니 나 규민 씨가 더 그냥 이렇게 아예 보지도 않았어. 보자마자 돌렸어요 고개를. 어, 규민 씨는 약간 획 돌렸어. 어. 이제 왜냐면 이제 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아 민기 씨도. 근데 민기 씨는 되게 찝찝하게 뭔가. 네. 되게 찝찝하게 이렇게 막 했어 그냥. 인사 하는 둥 마는 둥 뭔가. 어, 근데 원빈 씨는 심지어 그 인형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눈치 보면서 위로 봤어 위로. 맞아 맞아. 어 뭐지? 뭐지? 아 모르겠다. 있다 이제 어. 왔네 여기는 있다. 예. 100% 있다 여기. 두 커플 두 커플. 요리 잘하세요? 저요? 네. 아니요. 아니 어떻게 큰일 났다. 식사 안 하셨죠? 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굶주렸는데 다 같이. 아침 식사는. 아침은 먹었어요. 오 부지런하신데. 다 드셨어요? 저요? 아니 저 못 먹었어요. 한 끼도 다 못 드셨어요? 진짜로? 아, 물 좀 먹고 왔습니다. 같이 갈까요? 저도 한번 어딘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어,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화내잖아요. 아니, 저 강아지처럼 저렇게. 저 친구는, 뭐야? 저 친구는. 아니, 시중들로 왔어? 왜 저러고 있어? 아, 너무 강아지처럼 저렇게. 잘못한 사람처럼. 아, 진짜 저런 분이시네. 여리여리하고. 여리여리하고 부끄럽고 쑥스러워. 아, 귀엽다. 어, 귀여운 분이시네. 완전 놀리고 싶은. 어, 어 그러네. 저런 매력이. 하루 종일 놀릴 수 있을 것 같아. 어, 저런 분 있으면 완전 놀려요. 옷이. 롯데월드 갔다 오셨나? 그 느낌 있지 않아? 아니, 맞잖아 이러고 자세가잖아 교복 느낌이다 어, 어. 그 느낌이잖아 롯데월드 갈 때 막 저렇게 입고 바로 촬영 왔네 너무 뭔지 알 것 같아 어. 뭔지 알지? 아. 어떤 느낌인지 알지? 어. 어. 롯데월드 갔다 오셨 그 느낌이지 않았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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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배려심이 많은 걸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나연 씨 배려심 너무 많아 보이시고 그래서 다 엄청 작고 예쁘고 아담하고 귀여운데 저 혼자 너무 거대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남자가 와요 여자가 와요? 남자 아닐까요? 남자 한 분 오시죠 네. 아. 편견 없으신 분이시구나. 아, 그런 게 없으신 분이시네. 아주 좋아요. 아, 네, 생각지 못했다.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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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아, 그렇게 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 출연자분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내 X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 아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태희님 오셨을 때는 저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아, 저 김태희라고 합니다. 태희요? 태희, 네, 태희. 태희. 어? 야, 태희. 흔들기 딱 좋은데? 하늘? 하늘 흔들기 딱 좋은. 그니까요. 우와. 김태희. 멋있어. 되게 시크하. 아, 근데 여자분들 눈빛이 그러니까. 조금 달라졌어. 다들 봐요. 지금 달라졌어. 엑스가 지금까지는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 나는 나는 민기 씨랑 네. 지수 씨는 두 분이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원빈 씨 지수 씨. 아, 아닌가. 저는 태희 씨, 이현 씨. 저도 이현 씨, 태희 씨. 저도 아. 그 두 분이 좀 뭔가 매치가 좀 잘 네. 된다고. 그리고 이제 뭐 태희 씨 들어오셨을 때 이현 씨의 표정이 맞아. 그 전 같진 않았어요. 저는 네. 이현 씨, 태희 씨, 나연 씨, 민기 씨, 원빈 씨, 지수 씨, 지현 씨, 규민 씨. 뭐야 아, 그냥 그렇게? 나, 어? 벌써? 네? 벌써? 그런 느낌으로? 아 그냥 뭔가 외적으로. 외적으로. 네. 근데 나는 그 오프닝 분위기만 봤을 때 규민이랑 원빈이 커플일 가능성도 있다. 아니 왜냐면 너무 좋아해. 아니 그 규민이가 원빈을 너무 귀엽게 보고 아, 우리가 편견 없이 봐야지. 네. 맞잖아요. 편견 없이 봐야지. 아니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규민 씨가 계속 원빈 씨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원빈 씨 마음에 든다고. 원빈 씨 그리고 그 이거 한결같이 이름 뭐 물어봤을 때 박원빈. 맞아.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봐서는 절대 몰라. 몰라 지금. 지금 더 어려워졌어. 지금 더 어려워지고.